안녕하십니까? 인턴 윤두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 아무도 안 계시네. 이야, 하이라이트.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새로 들어온 인턴 윤두준이라고. 대리님. 부장.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리 어디에요? 아, 자리 저 끝자리. 여기 아닐 텐데. 여기 앉아요. 이 새끼 완전 꼰대. 어떡하죠? 여기 앉아요. 분위기 좀 풀라고. 아, 예, 아유,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부장님. 아이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부장님, 거울을 좀 입고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김이 좀 묻어. 김이? 잘생김. 여기 빈 자리 누구지? 그 이 대리. 아니, 이 대리 왜 아직 안 왔어? 아니, 제가 그 연락... 아니, 마침 오네요! 들어옵니다! 아유. 다들 좋은 아침... 아니, 이 대리! 이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뭐 그리 많이 늦지 않았죠? 지금 몇 시쯤... 아, 인사를 시켜야지! 네네네. 이름이... 인턴! 윤두준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기광 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네네. 좀 더 소개하지. 일합시다! 양팀장! 양팀장! 관등성명 좋아요. 군대 갔다 왔나 봐요. 아이, 군필자입니다. 상반기 판매 실적은 받았나 우리? 안 그래도 제가 바로 이렇게 끈따끈하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실적이 어때요, 부장님? 괜찮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 실적이구나. 예. 팀장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회장님 전화 받으실 것 같습니다. 끊기 전에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완판 상사 손동훈 부장입니다. 30분 후에 바이어들이 온다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늘 하던 대로 완판송 부르고 시작할게요. 완판송 준비! 으악! 이런 거 아니야. 아닌가? 으악 이런 거 아니라고. 판매왕! 판매왕! 궁짜! 으라차차! 으라차차! 판매왕! 야! 야! 좋아요. 예. 아, 늘 하던 거라 그런지 굉장히 또 오늘 하루도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판매왕 이거 노래 암기해야 돼. 제가 다 외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혼자 해봐요. 오케이. Every day, 난 팔아! 난 팔아? 그렇지! Every... 그 다음에 뭐였어? 아닙니까? 야, 제가... 아니잖아! 영차! 영차! 어디 영차 판매왕! 야! 까지, 여기까지 해봐. 영차! 영차! 어디 영차 판매왕! 야! 아, 그렇지! 열심히 제가 숙지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똘똘해. 그래. 일은 저희 혹시 언제 하는지... 아, 이제 시작할 거야. 어이, 성격이 급하니까. 우리가 오늘 팔아야 될 물건인데. 아, 야, 여기 도시락. 도시락이 있고. 야,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거 삼김. 낙화장이에요. 이게 저희가 다 팔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게 오늘 다 팔아야 되는 건데 이 물건들이 바로 CU 제품들이에요. 아이고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CU 만가. 저도 CU 만가입니다. 여기에서 오기 전에 사실 CU에서 근무를 잠깐. 대기업에서 일하셨구나. 뭐 했어요? 도시락 담당. 아, 도시락을 만들었다고. 출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첫 출근한 우리 윤 인턴이 먼저 한번 뭐 골라보지. 제가 도시락을 한번 팔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다. 아, 그러면은 뭐 도시락으로 선택해요. 간단하다. 메뉴가 뭐 불고기 도시락도 있고요. 이렇게 돈가스 도시락도 있고. 괜찮네. 그다음에 이 대리가 뭐 한번 골라보지. 아, 그럴까요? 저는. 아니, 부장님. 저는 그렇다면 요거 하겠습니다. 바꾸아즈랑 바꾸아즈. 제가 요걸로다가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아유, 그럼 내가 생백국밥을 해야겠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바이어 올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준비를 좀 해보자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문을 좀 구해봐야겠다. 또 이게. 아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완판 상사 팀장 양유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바이어분들한테 김밥을 팔아야 됩니다. 김밥. 평범한 음식일 수가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아, 글쎄, 홈쇼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건 남다른 부분. USP라고 해서 유니크 셀링 포인트. 차별화돼서 팔 수 있는 부분인데. 전식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판매왕 슈퍼셀러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시에 두준 씨랑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아, 이 현장에 와야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분들이 오시기 전에.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두툼해가지고 밥 먹고 나서 딱 먹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죠? 다쿠아제는 아메리카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메리카노 한번. 아메리카노 뭐 어떻게 좀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 여름컵 이용해서 백커피로 내려드시는. 아 그래요? 내려 먹을 수 있어요? 손수? 야 추출되고 있습니다. 시우에서 직접 내려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나 맛있게요? 다쿠아즈와 이 커피라면 이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완판상세로 바로 한번 이동해서 재미나게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바이어분들 오시면 단체 인사는 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를 어떻게 하죠?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팔을 뻗으면서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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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완판 상사입니다. 아 근데 지금 밖에 이 소리 들으셨어요? 그 버스 소리가 들리는데 오셨네, 오셨네. 오신 것 같은데. 아유 들어왔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Hello. Hello, nice to meet you. Can you speak Korean? Oh no, I don't speak Korean. 아 세상에. Where from? I am from Rwanda. Rwanda? Rwanda. Yeah, Rw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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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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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peace. 혹시 are you hungry? Not much. Not Do you like Korean food? Oh yeah, I love Korean food. Do you know Jeonju? Oh. 이거. This is Jeonju's food. What is the name? 삼각 is triangle. Triangle 김밥. I have 김밥. Oh, this is traditional. 그 뭐야? Traditional. Traditional. Jeonju also? Jeonju no. This is Jeonju. Choose. You choose. You didn't say anything, so obviously I'm not gonna go there. I think I'm gonna go to S. Oh my god! Why? 할 자신이 없어. Why choose him? He was very, you know, communication. Powerful. 좀 그 hot. A little hot. Spicy. Spicy. No hot.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Interesting. Yeah. One side. I'm gonna try cheers. Yeah, cheers. Yeah. 전주. It's pretty good. I think I'm gonna buy this one. 오! 이렇게 쉽게? 완판! 우리 부장님 춤춘다! 아이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peace! 한국말 하실 줄 아시죠? 할 수 있어요. 부장님 어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 여기 앉아요. 이쪽에 앉아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인형. 안녕하세요. 우리 누군지 알아요 혹시? 오 진짜요? 누구예요 우리? 우리 그냥 회사원인데 어떻게 알지?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무거운 거 말고 이런 가벼운 거 좋겠다. 아유. 이것만큼 가벼운 게 또 없지. 아유. 어디로 갈 거예요? 도시락도 있고. 아니에요. 확실한 김밥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을지도. 여기 와볼 거예요? 삼각김밥. 너무 귀엽다 진짜. 인형이는 무슨 맛이 제일 좋아요? 참치 이게 잡고서 이것만 땡겨주면은 삼각김밥이 짜라란. 부장님 원래 이렇게 다정하셨습니까? 저한테는 인형이 그렇게 한입 먹어볼 거예요? 배부른데 이게 엄청 귀여워. 되게 이 엄청 맛있는 게 토핑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래요. 막 참치 맛이 나오죠? 맛있는 참치 맛이? 근데 여긴 통참치란다. 먹기가 힘들었어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인형이 일단 다른 데 갔다 와볼 거예요? 근데 삼촌한테 다시 와주기로 약속할 거예요? 아니 그럼 안 되죠. 약속 안 돼요. 아니 이게 왜 강매요? 우리 인형이 이번에 어디 갈 거예요? 갔던 데 또 가도 돼요? 도시락 갈 거예요? 인형이 채소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채소는 먹으면 건강해져요. 근데 만약에 인형이가 이런 채소를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인형이 하트. 그러면 인형이가 먹고 싶은 거 골라면 되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가방으로 쓰기에 적절하죠? 편하게 해요, 편하게. 삼각김밥이건. 이야! 이거 닭고가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러네. 새로운 맛일 수 있겠구나. 행복해야 돼요. 안녕. 안녕히 안녕. 잘 가요. 귀여워. 와. 아, 어휴! 아유! 네, 아니 실루엣이 너무 익숙하다. 바이어님 식사하셨어요? 네. 아, 하셨구나. 아, 네. 밤 떨어질 때 이거 한 게 없거든요. 와 이거 하이라이트 멤버들이 김밥 평소에 잘 먹지 않아요? 아 잘 먹죠. 그렇죠. 예. 비싼 김밥 사줄 필요가 없어요. 걔넨 도시락 예. 좋아하는.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있다. 확 실하다 김밥이에요. 입맛이 좀 까다로운 멤버가 있을까? 아 그래요. 되게 궁금하네요. 무일담 무일담. 양요섭님. 그 친구는 들렀어. 그 친구 엄청 까다로웠구나.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관상해 보이지 관상해. 딱 보면 알지. 오밀조밀하게 생겨가지고 옹졸하게 생겼잖아. 뭐 아니, 김치를 뭐 물로 헹궈서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땐 이렇게 매운 제육 볶음. 그 우리 매니저님 매운 거 못 드세요. 아, 잘 아시나요? 아니 TV에 나오더라고요. 안 사와요? 그 친구 되게 까탈스럽지 않아요? 야 엄청 까다롭나 보네. 그 양윤섭이란 친구가. 야. 아이고. 아, 나 준비했네. 연예인 매니저시라고. 네. 연예인 매니저라서 이제 이게 다쿠아즈라고. 아 처음 봅니다. 그쵸 그쵸. 풍부하고 풍성한 맛이 나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매니저님이 또 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단 거 좀 안 좋아하시는 관상이야. 그쵸? 네. 우리 매니저님 드셨으니까 그거 안 사도 됩니다. 네, 그냥 맛만 보셔도 돼요. 비율이 참 올라가지 않네. 어, 일어나셨어요. 오케이. 잘 먹었습니다. 오! 아! 야! 어우 매니저님, 어우 매니저님. 보니까 제품들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아이고. 까. 달기는 한데 그쵸? 그렇게 아주 아우 잘 보셨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이게 바로 실력이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는지 여쭤봐도 밥 먹으러 왔는데. 어 밥 먹으러. 네. 매워요.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왜 장갑을 낀 거야? 김밥. 근데 어, 다시대 저희를 또 조금 매워요. 도시락. 자주 드시죠? 아 예. 다채롭고 어. 다양하고 한식이니까 밥 많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예 에이 오른손을. 아 인풍이 장 팀장이 빵점. 이런 거라도 해야죠. 팀장님 세련된 분량이라도 분량이라도. 아, 근데 우리가 아직 기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아 전 기 안 죽었습니다. 어 왜? 어이구. 어이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지? 누구시지? 카메라 오라고요? 아 인사를 하라고. 아. 원판 안녕하십니까 원판 상사입니다. 아 연예인이신가? 네. 연예인이신가? 이 카메라 아니 왜 카메라 방향으로 보시는 거지? 카메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 모습. 일반 바이어 분이실 수도 있어. 아 깜짝이야. 아유. 나는 바이어야. 아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하셨어요? 아 식사는 못했어요. 어 아이고. 야, 여기네. 한 번만 그냥 쓱 둘러보세요. 한 번 쓱. 아, 여기 누구누구한테 빨았어요? 지금 뭐 왔다 가셨어요. 자신감이 없어. 질문이 있는데 예, 예. 구매권 혹시 몇 개 갖고 계시는지? 뭐 한 6개 정도? 아 이거 맛있어요. 아 그쵸? 딱 지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게 속이 전 거보다 115% 확실한 김밥 이거예요. 네. 입속으로 쏙 들어갈 것만 같은. 자, 쏙 들어갈 것 같은 깜짝 놀랐다. 아니야 구경만 할게요. 네 구경만 그냥 맛만. 제가 이제 왜 여기 안으로 확인하냐면 아~ 예전에 이제 초창기 때 올라와 있어. 약간 여기 밑에 위에 분수가 있는데 있어. 분수가. 그렇죠. 아, 뭔 말이야? 양을 이제 엠보시. 올리기 위해서. 약간 밑장빼기 느낌으로. 약간 엘리베이터 느낌. 오, 그냥 맞다. 여기도 딱 보면 평평하게 잘 돼 있잖아. 아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팔아야 이런 되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어필을 해야 이게 돼요. 시각이랑 후각이랑 이런 네. 것들이 다 중요하네. 네. 이제는 편견을 깨 달라졌다. 그쵸. 종목이 이쪽이 너무 센데? 아 이쪽이 세죠. 세죠. 좀 불리하지 않아요? 아니 인턴이라서 오늘 종목을 원정으로 가겠습니다. 야 다쿠아지? 예예예 대푸쿠아지? 여기까지 갑니까? 예예예 예. 여러분들 물건들 다 좋은데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돈을 안 땡기네요. 주셨어요. 아,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가장 좋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도시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좋았어요.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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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판,
완판 완판 잘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1위 편의점 CU에서 시그니처 정식을 무려 5,000분께 쏩니다. 한식, 중식, 양식을 맛볼 수 있다고요? 도시락 선물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시청해주세요.